더 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선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목해 볼 종목은요. LS, HD 현대 일렉트로닉스, 그다음에 SK 오션 플랜트, 마지막으로 CS 대어링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주에 좀 탄력이 좋을 만한 기업들은 어떤 것들로 꼽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이제 뭐 컨셉은 해상풍력 관련해서 이제 컨셉을 잡았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S 그리고 CS 베어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쫙 체크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해상풍력을 왜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작은 면적에서 전력 생산을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좀 효과적인, 효율적인 이제 무탄소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조금 더 대중화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높은 뭐 설계나 설치 비용이라든지 뭐 운전 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건설에도 들어가는 비용이 건설 비용도 높고 또 전력망을 연결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건설하는 데 있어서 기초 건설에 있어서도 난이도도 조금 높은 편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연히 장벽으로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친환경에 비해서 해상풍력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못 받는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도 에너지원으로서 부각을 못 받는 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대형 터빈이라든지 뭐 기술 발전도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단일 프로젝트의 규모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큰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결국 이제 해상풍력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부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해상풍력 발전 단가도 지금 최근에 많이 하락하고 있고 또 글로벌 수요도 앞으로 이제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한 2025년부터는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주식이라는 것은 주가라는 것은 미래에 있는 성장을 조금 더 앞당겨 온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은 지금부터 가져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자체가 2032년까지 연평균 한 20%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IRA 등으로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착수를 한 부분들이 많았고 또 이제 신규 프로젝트 개발이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해상풍력이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고 뭐 계획은 2030년에 30기가와트, 2050년에 110기가와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해상풍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우선 독일, 뭐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이 유럽 4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해 연안 이제 해상풍력 역량 발전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규모를 키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2030년까지 현재 수준보다 4배 정도 발전 규모를 늘려서 탄소 중립을 이제 목표를 이제 달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발트 연안 8개 회원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보다 한 7배 정도 2030년까지 역량을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도 유럽이 이제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많다는 것. 그리고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움직임 자체는 마찬가지거든요. 2025년까지 이제 5.6기가와트를 이제 달성을 하고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15기가와트 규모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12기가와트를 하기 위해서 신안, 울산, 뭐 동남권, 제주, 인천 등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해상풍력을 이제 보급하려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인상적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해상풍력이 주목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원자재 강세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반기에 원자재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원자재 강세가 예상이 되면은 뭐 정유주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그 대체제에 대한 관심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친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산업수출 동력화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풍력이 유망 품목에 포함되기도 했었고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통합법이 없고 개별법으로 통과를 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최종적으로 이제 메이
적용되는 경우가 조금 적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해상풍력특별법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기대도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목으로 들어가서요. 뭐 LS입니다. LS 같은 경우에 해적 케이블에 대해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회사 LS 전선이 해적 케이블을 만들고 있습니다. 해적 케이블 같은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서 소수 기업이 세계 시장을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LS 전선이 수요를 본다라고 하면 모회사인 LS가 수요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해적 케이블 같은 경우 전용 공장을 증설을 했습니다. 전용 공장을 증설했다는 말은 수요가 그만큼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증설을 늘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것은 이제 매출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앞으로 이제 매출 규모 확대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망 개편을 하게 되면서 LS가 해상풍력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게 결국은 이제 뭐 기조의 합격이기 때문에 자회사들이 사업을 체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자회사 중에 LSM&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배터리 소재를 만들고 있고요. 공급만 재편이 되면서 뭐 LSM&M의 이제 배터리 소재 관련된 경쟁력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CS 베어링인데요. CS 베어링은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해상풍력 관련된 신규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베어링에 대한 수요가 이제 발주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CS 베어링은 그런 데서 조금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S 베어링의 고객사들이 결국 해상풍력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그 인증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그 인증 절차가 순차적으로 완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앞으로 발주가 증가가 되는 수요처가 많아지겠죠. 결국 이제 고객사가 다변화되면서 앞으로 향후에 매출 성장이 더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